연수구가 공공 마스크의 장기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직접 마스크 제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마스크 확보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수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스크 제작에 나섭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공공 마스크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부터 마스크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각종 기술 자문을 받게 됩니다. 방역 시스템에 맞는 방역 품질을 보존할 수 있는 마스크를 디자인하고 생산 공정을 설계하고 또 식약처로부터 빠른 속도로 승인받는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연수구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과도 협업 체계를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인허가 취득과 마스크 생산, 판매, 운영을 여기에 맡길 계획입니다. 생산 라인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본격 생산은 9월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구는 매달 40만 장의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라든가 또 황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마스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에 대해서 질 좋은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수구는 생산된 마스크 10만 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남은 물량도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우선 유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직접 마스크 생산에 나선 연수구. 안정적인 마스크 확보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